자, 모내기철을 앞두고 그야말로 촉촉한 단비, 금비가 이곳 산청에 내리고 있습니다. 약초의 고장 산청, 예, 여기 계신 분들 그야말로 오늘은 대풍 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곳 산청에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지리산 정기를 먹고 자란 산나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향긋한 봄냄으로 기분까지 업시키는 산청 산나물.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 봄나물의 꽃이라서는 두릅이랑 두릅, 예. 예. 엽나무순, 예. 뭐 가주, 예. 그리고 노지치나물. 저도 이제 보기와 다르게 나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하시, 고기만 좋아하시겠지. 그렇죠, 그렇죠. 고기하고 나물 같이 먹어야죠.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깻잎 한 상자가 2만 원 선. 이렇게 저렴한 이유 당연히 있겠죠. 아, 이곳은 저희 그 산청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단위 경영장이고요. 네. 아, 그 주로 이제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이제 지역 농가분을 위해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민이 직접 참여해 유통 비용은 빼고 실속은 챙겼다는 말씀. 2kg 안 나가거든요. 2kg가 안 돼서 일단 안 된다고 하고 보내볼게요. 어머니 여기 엽나무. 야 이거 좋다. 신시하고. 좋다고. 그렇네요. 예. 네. 신시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반들반들하네요 어머니 그죠. 반들반들해. 그렇게 누가 땄었고 그지. 직접 다니면서 산에 피하는 아주 힘드셨겠는데 힘들었지. 길을 정말 처음 하고 또 미끌미끌하기도 하고 이게 키로가 돼야 되니까 지금 약간 2kg 안 되시는데 얼마나 이뻐. 네. 그래 이뻐. 어머니 얼굴만큼이나 드디어 100g만 있으면 2kg잖아. 어제 그 댓글 하나 빼올까? 100g이 모자라 제값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마저 채우겠다며 빗속을 뚫고 가시더라고요. 네, 알았어. 기다릴게요. 예. 아, 직접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네. 저희 산청군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네. 아, 노령에 이제 분들이 많아서 저희 농협에서 직접 가서 물건을 수거해서 아, 이동해서 예. 이동해서 이제 저희가 가서 수거해서 이제 여기 출하를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간이 경매에는 산청군 관내 70~80여 농가가 참여하는데요. 맛과 향이 뛰어나 대구, 부산, 창원에서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4kg에 3kg 말고. 4kg. 한 몇 kg쯤 될까요, 아버님? 4kg. 아, 4kg고. 아버님 처음에 전동대 아니세요? 어디 것인데 아버님 거는? 아 저쪽이 난 여기 계셔가지고 난 아버님 거 줄 알았지. 어쨌든 아버님 나물을 먹으면 뭐가 좋아요?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나물이 다 좋지요. 예. 다 좋지요. 예. 하나에 이게 좋은 나물 어떻게 구분해요? 밀가루에 동글동글해요. 아 동글동글해야 되는 게. 맛있어. 맛있어. 내가 좀 힘이 좀 있네. 경매를 기다리는 산나물은 농협 직원의 깐깐한 검수를 받는데요. 지금 하시는 게 뭐 성함하고 어떤 작물인지 농가들 성함하고. 아하. 이제 품목, 네. 건강 키로 이제. 아, 품목이 네. 졸업하고 시나물이기 때문에 네. 농가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합니다. 좀 그리고 출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네. 또 쑥이나 시나물 이런 거는 가격이 높거든요. 아하. 이날 나온 물량이 9톤. 먼 길 달려온 중매인들의 눈치 작전도 시작됩니다. 사전 점검으로 경매에 올릴 산나물을 찜해두는 거죠. 한땀 그렇죠. 네, 정성을 들여서 예, 예. 채취를 하셔가지고 출하하신 거라서 지금 또 시기가 조금 아실 때입니다. 그래서 향도 좋고 해서. 아 그럼요. 산청 산나물 인기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산나물 간이 경매는 11월까지 매일 오전 열리는데요. 소포장이라 중개인 외에도 식당이나 가정에서 구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3년째인데도 중매인들 사이에 소문이 잘 나가지고 네. 참여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예. 상품에 대해서도 상품이 우수하다고 네, 소문이 많이 난 상품입니다. 정각 11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중매인들이 손칠판에 응찰가를 적으면 속전속결로 낙찰. 어린아이 옹알이보다 알아듣기 어렵다는 경매사의 속사포 말. 중매인과 경매사, 그들만의 리그 같습니다. 이날 가장 많은 산나물을 확보한 중매인의 트럭 안 구경 좀 해볼까요? 엄마야, 최다 득템 한가득이네요. 자주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옵니다. 매일 오십니까? 네. 기대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최선 자체가 좋기 때문에 많이 외국인이 좋겠고 뭐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점은 맞지만 앞으로 그리고 우리 또 영상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다 같이 사는 길이 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일 새벽 채취한 산나물을 한 보따리씩 가는 사람들은 굉장한 기분. 야, 왔다, 왔다. 드디어 파장. 빗길 안전 운전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엄나무 드셨고 뭐 사셨어요, 아버님? 엄나무, 엄나무 하고. 아, 그래요. 여기 다 드셨어요. 가셔서 전부도 나눠주시고 네. 하려고요. 이제 점이 끝나고 와서 또 소명 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디 드시게요? 아이, 저희도 먹으려고요. 아, 네. 맛있게 드시고 아버님.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워낙 신선한 걸 드실 수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향으로 느낀 산청 산나물. 입으로 맛볼 차례입니다. 버섯, 고기와 함께 먹으면 영양도 배가 되겠죠. 그야말로 이제 그 보약이지 않습니까? 제대철에 네. 먹는 그 나물은 그야말로 보약이니까. 그렇죠. 네. 일단 그렇죠. 어떤 건지를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해볼까요? 네. 네. 이게 이제 풍을 막아주는 방풍입니다. 아, 네. 혈액순환을 좋게 네. 주는. 좀 일하시는 분들 풍이 있으신 분, 그다음에 뭐 혈액순환 잘 안 되시는 분들, 네, 네, 네. 네, 그런 분들 드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건 아까 좀 오각필순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고혈압, 당뇨. 이게 딱 지금 철이잖아요. 추니까, 그렇죠. 추니까, 그죠? 호가피는 지금 드셔야지. 예. 먹을 때. 네. 딱 제철이네요. 진짜 맛있어요. 쌉싸하면서. 예, 예, 예. 달콤한 한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땅두릅입니다. 네. 네. 이게 신경통 관절염에 좋은 땅두릅입니다. 땅두릅. 예, 파릇파릇, 때깔부터 다른데요. 생쌈으로 즐겨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소흡수도 네. 잘 된다고 합니다. 나이 드니까 쓴들 이게. 맛있어 보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먹는 순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네. 버섯을. 그렇죠. 또 벌써 막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이런 버섯은 뭔가요? 근데 황금팽이 버섯이죠. 아, 예. 오가피. 아하. 당기. 야, 더 향긋해지겠습니다. 예. 삼합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산나물과 버섯, 소고기까지. 아, 보면 색깔부터 맛있게 보였는데요. 다 건강이에요, 다 건강. 얘는 들어가는 순간 막 향긋해지네요. 맞죠? 네. 양초만 드시면 약간 또 쓰다 갈 수 있는데 수치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드시고 나서 육수를 조금 드시면 돼요. 아. 드시면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네. 담백하고 따뜻한 국물이 어떤 몸과 마음을 데워준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아, 이제 뭐 건강해지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겨내고 요 약초를 드셔가지고 건강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약초를 정말 맛을 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맛과 향, 영양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지리산에 키운 청정 산청 산나물 많이 많이 드세요.